김태현의 개는 책 읽기. 이번 코너는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리리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말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뭐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책들 좀 보고 뭐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대답을 했는데 그 서재에 있는 책장을 뒤지다 보니까 아, 저 역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동안 열어보지 않은 박스가 몇 개 있어요. 그 발코니에 나가 있는 이제 책 박스들이 있는데 저 박스를 이제 좀 정리해서 버려야겠다라고 박스를 열었더니 거기 말하는 거에 대한 책이 참 많이 담겨져 있더군요. 저 역시도 역시 그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 그 서점에 가서 말하기에 대한 책들을 꽤나 사 모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의 어떤 말하기의 능력은 정말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말하기에 대한 책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대학 교수가 쓴 도쿄대학 법학부와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박사 과정을 거쳐서 현재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데 책이 나온 지가 한참 됐으니까 아직도 교수님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되게 잘 안 그만두잖아. 그죠? 아직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거 교수님이 쓰신 30초 만에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이 능력이다 하는 책입니다. 야, 저는 사실 이런 책 진짜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 뭐 그런 자기계발서를 한 권 정도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읽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 번 박스를 보니까 자기계발서가 한 몇백 권 있더군요. 에, 물론 그 중에는 받은 책도 있습니다만 뭔 이런 책들을 이렇게 사 모았는지 에? 뭘 더 개발해 개발하기는 에? 근데 하여튼 이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알아요. 그 자기계발 입문서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고단위의 자기계발서들이 아니고요. 타제 입문용 책들. 입문용 책들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안 읽었다는 거야. 사기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입문서를 읽고 나서 그 책을 다 봤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책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비슷한 제목을 딴 또 비슷한 책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책이 소개가 되면 이 책이 더 낫나? 그리고 또 그 책을 삽니다. 그런 책들만 지금 수십 권, 수백 권 있다는 거예요. 이 잡담이 능력이다. 한마디로 이 잡담 예찬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아주 그 명확하게 그 주제를 이야기하는 화법. 이것이 이제 말을 잘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그와는 반대쪽 혹은 주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야기, 소위 앉아서 수다나 떨고 시간이나 때운다 하는 그 잡담이야말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며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비즈니스에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그 어색함을 허물어 결국 친밀함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최종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자 과정에 잡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두 마디 나눈 뒤에 먹먹한 정적이 이르게 된다면 바로 그대는 잡담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 잡담의 능력이 없다라면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비즈니스에서의 어떤 그 만남을 주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유쾌한 어떤 대화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 그 목적의식적 대화가 아니에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아 오늘 회의가 정말 즐거웠어 하는 회사원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굉장히 즐거웠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깔깔거릴 만한 즐거운 잡담들 그리고 넘치는 유머 속에서 펼쳐졌던 이야기들 혹은 공통의 적에 대한 신랄한 뒷담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비로소 즐거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며 서로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뻔해요. 어색함이 사라지는 잡담의 다섯 가지 법칙. 자,
자기 개발서들은 뭐 이렇게 법칙들이 꼭 다섯 가지, 세 가지, 일곱 가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가장 유명한 그 자기 개발서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인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법칙 뭐 이런 책이 고전으로서 이제 존재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봤어요. 예.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이런 알맹이 없는 잡담이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잡담은 이후에 상담을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땅 다지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미팅을 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다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명함을 주고받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디? 학교를 묻습니다. 어디 나오셨습니까? 어느 지역 사십니까? 라고 해서 땅을 다집니다. 저 그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선배님? 하고 이야기가 시작된다거나 아, 그 지역 출신이시군요. 저는 거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어디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전체가 다 잡담이잖아요. 이게 비즈니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낼수록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접어옵니다. 그 접힌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필 때가 있어요. 접힌 부분을. 아, 요거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버린다. 아, 이런 뜻이네. 헌책방에다 팔려면 이게 이제 접혀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핍니다. 예. 계속 볼 책은 계속 접어놓죠.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쓸데없는 사설이었습니다. 녹화하고 있는 지금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잡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잡담의 법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잡담은 결론은 필요 없다. 화제의 정리나 일관성도 없다. 엄청나게 산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비즈니스 관계로만 엮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어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식 자리에 집착합니다. 회사의 국장님, 부장님, 과장님, 대리님이 모여서 어깨 동무하고 노래를 부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남이야! 라고 외치죠. 그것은 바로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익 집단 하에서의 관계들이죠. 그런 분들의 대개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점이 뭔데? 예? 어느 주식을 사라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결론에 도출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잡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수다를 떨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이야, 걔가 말이야, 제가 말이야 막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그 마무리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라고 전화를 끊습니다. 화제의 정리나 결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결말을 추구하는 이야기는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빨리 결론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결론이 없는 이야기, 소위 목적지향적이지 않은 잡담은 그 과정 전체의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잡담을 잘하기 위해선 산만하게 결론을 짓지 않은 채 이야기하라. 그것이 바로 잡담의 기술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화법에선 정반대의 지점에서 이야기의 화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잡담의 최고는 칭찬이다. 아, 바로 서로 상대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왜 이 칭찬이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의 유대관계가 강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이토 선생님 오늘 넥타이가 정말 멋집니다. 그 셔츠와 진짜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는 구체성. 오늘 옷차림이 정말 멋진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넥타이가 정말 멋지군요. 오늘의 셔츠와 잘 어울립니다. 라는 구체성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슬쩍 보여준다는 거죠. 일상생활의 사건 사고는 절호의 잡담 기회다.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반 정도 읽어나가면 그다음부터 이 책은 뒷부분을 갈수록 안 읽어도 돼요. 예? 이제 제목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다. 예, 아시겠죠? 읽어줘야 돼? 예, 그렇죠? 예.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의 기억만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날 참
즐거웠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이 해준 이야기가 굉장히 유용해서 아주 훌륭한 부동산 정보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아주 해안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 하고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재밌었어, 그날 굉장히 유쾌했어 라는 그 기억만, 감정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날의 분위기 속에서 즐거움만 기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유용한 얘기가 아니라도 충분하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강박, 뭔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필요한 이야기를 주로 누가 많이 해줍니까? 꼰대들이 많이 합니다. 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직급 낮은 사람들 앉혀놓고 너에게 기필코 필요한 이야기를 백만 가지 다 해주고야 말리라 하면서 인생을 살 땐 말이야, 너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습관은, 돈을 모아야 될 때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떠듭니다. 그 이야기 즐겁습니까? 힘듭니다. 유용한 이야기일수록 그 이야기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를 해치고 혹은 그 자리를 무겁게 만든다. 그 자리를 즐겁게 기억나게 해주려면 바로 다음날 기억나지 않을 이야기들을 해줘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거. 예, 제가 다 읽어드렸고, 아, 제가 참 꼼꼼히 접어놨는데 이야기 드리는 순간 다 펴놨습니다. 자, 오늘의 리드 서재의 토론, 책 한 권을 다시금 버릴 수 있다는 기분에 굉장히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들 7.9점. 아, 낫습니다. 좋아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데 유용하고 실질적인 조언이 많다. 이 책을 읽고 자신감을 얻고 조언에 따라 많은 점을 고쳤다. 짧은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별로요. 대형 서점에서 서서 보면 20분이면 다 보는 얇지만 비싼 책.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책에 빈 공간이 많아서 책 한 권 뚝딱 빨리 읽고 난 다음 그저 책 한 권 읽었다는 보람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한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건 박해요. 박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폄하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 책은 우리에게서 힘을 빼라고 조언합니다. 이야기를 잘하기 위해선 이러저러해야만 해. 나는 어떤 강박된 법칙들을 설명하는 책이 있다라면 이 책은 그 주변에서 슬쩍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가볍게 하세요. 꼭 유용한 정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대와 나의 공통점 하나 정도만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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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날 기억되지 않는 내용 속에 아, 어제 참 즐거웠어 라고 인상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처음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겁니다 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 가벼움의 대화, 잡담이 능력이다. 리디였습니다.